사랑합니다. 대원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아이 좋아 한글 쓰기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기역, 쌍기역을 넣어 글자 쓰기를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단어를 잘 듣고 어떤 자음자가 들어가야 될지 맞춰 보세요. 카드. 카드에는 어떤 자음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 크, 끄. 어떤 소리죠? 카드. 카, 크 하는 소리죠? 그렇다면 기역, 기역, 쌍기역 중? 그렇죠. 기역이 들어가야겠죠? 기역을 쓸때 몸자의 모양이 길쭉하니까 따라서 길쭉하게 써야겠죠. 두 번째도 맞춰볼까요? 요즘은 보기 힘든 그림인데 뭘까? 네, 옛날 사극 같은 곳에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네, 가마예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죠? 네, 가마 안에 누군가가 타고 있나 봐요. 누가 타고 있을까? 자, 가마, 가. 어떤 자음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 크, 끄, 가. 그렇죠. 기역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마. 네, 잘했어요. 두 번째 줄또 해볼까요? 네, 구두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죠? 구두, 구, 구. 어떤 자음자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구, 그 하는 기역이 들어가야겠죠? 이번에는 모음자가 약간 납작하니까 우리가 기역을 쓸 때도 약간 납작하게 네 번째는? 네. 까치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준다는 우리나라에서는 길조라고 불리는데요. 어떤 소리죠? 그, 크, 끄. 네, 그렇죠. 쌍기역, 끄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낱말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도 스스로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한번 써볼까요? 커피, 커, 그네, 그, 두. 꺼비, 꺼, 쿠키. 이번에는 두 개나 들어가네요. 쿠, 쿠, 키, 키. 고구마, 고, 구, 마, 고. 구. 마지막 그림이죠? 꼬마. 꼬.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커피. 기억. 맞췄나요? 두 번째, 그네. 그, 기역.
세 번째, 두꺼비, 꺼, 쌍기역. 네 번째, 쿠키, 쿠, 키. 네, 둘다 기역이 들어갔네요. 다섯 번째, 고, 구, 마. 고, 구. 기역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꼬마. 꼬. 쌍기역이 들어갔네요. 이제 나머지 39쪽은 여러분 스스로 해볼 거예요. 한 번씩만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어떤 소리일지 잘 생각해서 듣고 써봅시다. 포크, 구이. 예, 불에 맛있는 꼬지를 굽고 있죠? 구이, 거리. 거리, 코끼리, 코끼리. 이건 뭘까요? 예, 다리가 아주 길어 보이죠? 키가 아주 큰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말입니다. 키다리, 키다리. 고추. 고추, 기차, 기차. 닭은 뭐라고 울죠? 꼬끼오, 꼬끼오 하고 울죠? 꼬끼오. 어린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물구나무 서고 있죠? 어떻게? 거꾸로, 거꾸로. 어린아이가 보이네요. 어린아이를 뭐라고 불렀지? 아인데, 왜 지우시지? 네,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의 아이죠? 조카. 조카. 형제나 형제 자매의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죠. 조카. 네, 조카. 여러분 스스로 안될 때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번 천천히 자기가 생각해서 알맞은 자음자를 넣어서 낱말을 완성해 봅니다. 네, 오늘도 한글 공부 재밌겠나요? 네,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음자, 기역, 기역, 쌍기역 넣으면서 한번더 복습해 보는 거 잊지 않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